했는데 예. 사실 그게 게임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예. 그 아이디가 윤우윤이었어요. 모바일 네. 게임 뭔데요? 게임이요. 아! 인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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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이야. 또 나름 되게 지존까지 올라가는 그 등급이 되게 높은 사람이 한 명인데. 아, 신 바로 밑에가 지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신 바로 가기 전에 저희가 대기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계속했으면 신까지는 갔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가수대학은 노리가 노리가 고양이 자, 이번에 박수! 트레드기 슈퍼스타 쇼리!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트레이너 쇼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색바란 머리가 예. 더 상대방에게 좀 카리스마라든지 위압감이라든지 예. 예. 단점이 있어요. 머리 계속 밀고 다니는데 단점이 제 18개월 된 딸이요. 무조건 빡빡 머리만 보면은 이제 아빠라 그래요. 정말 아. 예를 들면 심지어 차두리 씨를 봐도 차두리 하면 차두리 씨 광고가 나와도 아빠 빠빠 이러고요. 그리고 좀 너무했던 거는 책을 보다가 갑자기 아빠 빠빠 그러는 거예요. 어. 뭐야? 뭐지? 봤더니 문어 대가리인 거예요. 진짜로? 아 문어. 아, 심지어는 강심장 캐릭터 보고도 어. 네. 문어 아빠 빠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진짜. 스타킹에서 스타 트레이너로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결과물도 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비만 잡는 저승사자 쇼지! 마이너스 54kg 갑니다! 존재 다이어 뜨킹 포에버! 방송 후에 진짜 크게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점은 진짜 앞에 이렇게 계신 뭐 동방신기 여러분처럼 예. 저도 인기를 이렇게 실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동방신기 실제 인기를 몰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가까이서 예. 안 보셨죠? 아, 예. 아. 예. 그야말로 지금 행복의 비명을 지를 때인데 맞아요. 좀 먹고 살자니요. 제 철칙이 이제 5일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예. 이제 주말 이틀 토요일이라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자예요. 아~ 예. 예. 그래서 한번 뷔페로 회식을 갔어요. 예. 회식을 갔는데 사람들이 야 쇼니 뭐 먹냐 쇼니 뭐 먹냐 너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심지어는 옆에 계신 어르신 분이 당신 도전자들한테 먹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당신 이거 왜 먹고 있냐고. 오.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케이크를 푸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야 그런 거 취미 있네요 진짜. 네. 그럼 시키는 분들께 대놓고 한 말씀 하세요. 가끔 네. 치킨 통닭을 시켜서 배달 오시는 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 오히려 운동하고 먹는 거니까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체격을 가졌지만 어렸을 때는 키가 180cm, 58kg? 웬만한 여성들보다 정말, 예, 정말 말라서 멸치남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불렀었거든요. 50kg에서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96년도에 한참 사춘기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체육 시간에 제가 농구를 또 좋아했었거든요. 농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만 패스를 안 해줘요. 특히 백인 애들이 뭐라고 하면서 패스를 안 해주고 저한테 하는 말이 옐로우 스키니 보이라고 노란 이제 옐로우 스키니 보이 동양 사람 약간 예. 비하를 하면서 넌 너무 말랐다 그건 알아들었죠. 예. 한창 사춘기고 되지도 않은 영어로 그때 갑자기 욱해가지고 농구공을 잡은 다음에요 제가 딱 던지면서 그냥 you and me after school fight 딱 한마디를 했어요. 유앤미 파이트 애프터 스쿨 유노 딱 한마디 했는데 네. 나갔는데 그 그룹 백인들 한 6명이서 있는 거예요. 와우.